안녕하십니까. 유니온메이드입니다. 오래 기다렸어요. 잘 찾아오셨습니다. 가면이 잘 쓰여졌나 모르겠네. 균형 잘 맞죠, 이거? 제가 유튜브를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요, 이쪽 계통을. 그냥 해보는 거죠. 뭐 제가 뭐 유튜브 뭐 링크도 걸줄 몰라요. 그래서 아는 동생한테 링크 어떻게 거는 거냐고 물어봤어요. 그래서 인스타에도 걸고 블로그 다시 수정해가지고 링크를 걸었어요. 근데 그 파급력이 얼마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. 블로그처럼 뭐 10년 동안 하면서 항상 보는 사람만 봐요. 뭐 구독자들은 늘어나는데 항상 댓글 다는 사람만 댓글 달고 뭐 좋아요 다는 사람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이 유튜브도 딱 보니까는 지금 한지 며칠 안 됐지만은 왠지 그럴 것 같아요. 왠지. 왜냐면은 제가 주로 다루는 주제가 빈티지인데 그 보는 계층이 한정돼 있어요. 뭐 싸이같이 뭐 강남 스타일이나 뭐 BTS처럼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그런 관심거리가 아니고 매니아틱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이걸 하면서 내가 이걸 과연 잘 하고 있는 걸까? 다른 사람들은 그냥 빈티지라는 제목만 그렇게 하고 다 상업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. 뭐 내가 이거 뭐 팔고 뭐 이렇게 상업적인 그런 재주도 없고 그냥 이걸로 뭐 나도 얼마나 이게 뭐 파급력이 있을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뭐 주위 사람들 아는 사람 있으면은 뭐 소개시켜 달라 뭐링뭐뭐 진짜야만데 블로그 뭐 링크 걸어 달라 이렇게 부탁은 했는데 뭐제 블로그나 뭐이 유튜브 뭐 진짜야만데 찾는 거 그리 어렵지 않아요. 뭐, 내 유튜브 뭐, 진짜야만데가 뭐, 산 꼭대기 절에 있는 것도 아니고,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. 손가락만 그냥 까딱하면은, 어디서 이렇게 나왔네, 요거. 딱 이러잖아요. 그리고, 내가 그, 인트로 장면에, 요거 있잖아요, 요거. 이거 좀 엽기적인데, 이거는 뭐, 다른 사람 다 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나만 되더라고. 그래서 그 링크 그 뭐야 가르쳐 준그준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재미는 있는데 뭐그 대표 화면을 좀 재밌는 걸로 하라. 그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진을 딱딱딱 찍고 내가 그냥 대표 사진을 뭘로 할지 딱 정할 때 쉽게 할수 있는데. 이거 링크 이제에서 이거 배운 나로서는 뭐 대표 사진이 뭐 일단 맨 처음에 나온 게 대표 화면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조금 엽기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. 그냥 나 유니온메이드 맞아요. 이게 뭐 황우석 박사한테 가서 뭐 복제인간 아니고 이거 짜가 아니고 나 진짜 유니온메이드 맞아요. 글쎄요, 내 이거 파급력이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어요. 그냥 여러분들, 구독자들의 힘을 나는 믿어요. 항상 보는 사람만 보겠지만은 뭐이 중에서 이게 뭐야 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분명 있을 거예요. 뭐랄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. 그 예수 제자 중에서 1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.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베드로도 그 열두 제자 중에서 배신을 했잖아요. 나는 저 사람 모른다. 난저 예수를 아는 사람 모른다. 근데 나중에 참회를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전파를 하고 1대 교황이 됐어요. 그리고 자기는 죽을 때난 예수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없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. 거꾸로. 저의 팬이시라면은.
베드로처럼 그렇게 사신성인할 정도는 맞고요. 그냥 많이 이렇게 전파를 했으면 부탁드립니다. 그냥 이건 내가 야식으로 이건 내가 그냥 먹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. 그냥 내가 이 블로그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저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. 그냥 내일은 또뭐 올릴까, 또뭐 올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. 꿈자리가 사나워. 내가 이걸 괜히 시작한 건가? 나 혼자 바보짓 하면서 찻잔 속에 그냥 태풍으로 끝나진 않을까?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냥 며칠 하다 보니까 그냥 제 인간적인 그냥 하소연이었고요.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시작한 거 많은 부탁드립니다. 그럼 부디 안녕.